아 맞다. 그런데 혹시 안테나가 문화재가 될 수 있나요? 네, 안테나도 문화재가 될 수 있죠. 아마 현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있어요? 저도 금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금산. 네. 와, 안테나 진짜 많다. 거대한 안테나들에 둘러싸인 도연대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곳이라면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많은 안테나들 중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약간 특이한 모양인데? 저게 문화재인가? 가보자. 그런데 친구들, 이 안테나는 다른 안테나와 다른 모양이에요. 둥근 안테나와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도대체 문화재인 안테나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도연대원! 뭘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거대한 안테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크네요. 우와, 진짜 크다. 아, 진짜 커. 우와. 크기로 봐서는 문화재인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 기록 없나? 어?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이 안테나가 문화재가 맞아요! 이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기록 발견! 어떻게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된 건가요? 아, 정말 이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됐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안테나는 2009년 4월 22일에 등록문화재 제436호로 지정되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아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인데 도대체 등록문화재가 뭐예요? 등록문화재는 그 근대 문화유산 중에 그 보존가치가 뛰어난 그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그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쓰는, 사용하는 문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개화기부터 6.25 전쟁 전후의 건축물, 생활문화 자산, 역사유적 중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안테나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문화재로 등록된 거예요? 그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안테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테나로서 1969년에 건립이 되고 70년부터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단다. 그래가지고 국제통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직경이 무려 28m. 스케일부터 남다른 우리나라 최초의 안테나. 우리나라 국제통신 발달에 크게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된 이 안테나는 지금까지도 국제통신과 국제위성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안테나는 네. 그 주반사판, 이 큰 접시,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부반사판, 네. 그리고 저기에 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위성에서 전파가 내려오면 이 주반사판을 통해서 받아서 부반사판으로, 그 네. 부반사판에서 직접된 신호가 혼으로 들어가서 네.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아 우리가 첨단 위성통신,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테나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위성의 신호를 보내서 위성을 제어해 관리한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안테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신과 방송을 책임지는 무궁화 위성도 함께 관리하고 있대요.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안테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테나가 전파를 잡아서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테나의 원리가 궁금해요. 교수님, 안테나는 전파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예, 안테나라는 것은 그 신호를 공중으로 내보내거나 공중에 있는 전파로 내보내거나 공중에 있는 전파를 다시 수집을 해서 수신기로 보내주는 전파의 입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안테나부터 전파가 어떻게 남는 원리를 알면은 신호를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있어요. 도혁은 여기에
그 안테나를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기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안테나를 다이폴 안테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안테나로부터 전파가 나가고 또 수신되는 걸 한번 이 기계로